외국인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쓸 수가 있나. 저런 역할을 부여하니 경기 중 슈팅이 1회밖에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결과가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많은 매체들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손흥민에 대한 근거 없는 몇몇 현지 매체들의 기사를 퍼나르면서 손흥민은 이제 끝났다는 맥락의 보도를 일제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에게 완전히 속고 있어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과거 콘테가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만든 후 그 다음 시즌에 손흥민에게 했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경기 중 목격되어 매우 염려된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16일 분노한 토트넘 팬들은 북런던 더비 패배 이후 손흥민을 역대 최악의 주장으로 낙인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15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4라운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0-1로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패배하며 토트넘은 13위까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아스널은 데클란 라이스가 출전 정지로 마르틴 오데고르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후반전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의 헤딩 결승골에 힘입어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기를 지배했지만 또다시 세트피스에서 실점했다.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팬들도 매우 실망했을 것이다. 우리는 100% 더 발전해야 하고 힘든 순간이지만 함께 뭉쳐야 한다. 우리는 파이널 서드에 진입했지만 득점하지 못했고 선수들이 득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임상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강하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인터뷰를 접한 영국 현지 토트넘 서포터즈들은 자신의 개인 SNS에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저런 무책임한 말을 하다니 충격적이다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무슨 지배를 했다고 말을 한 거냐? 슈팅은 딱 한 번 한 주제에 어떻게 경기를 지배했다는 말이 나오느냐?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 내내 치열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부분 경기를 지배했고 좋은 출발을 했다. 우리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고 그 기회를 잡지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집중력을 잃었다. 공을 달려드는 상대 큰 선수들이 몇 명 있었는데 우리는 잠깐 놓쳤다라고 언급하면서 내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다. 오늘 경기에 대부분을 지배했고 좋은 점유율을 가졌지만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고 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이러한 경기 후 인터뷰는 즉각 영국 현지 축구 팬들의 큰 반발을 불러오면서 염치 없는 거짓말쟁이라는 맹비난을 듣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경기를 지배했다는 주장을 1년 내내 하면서도 포스테코글루는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처참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 몇몇 팬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상위 빅6를 상대로 치른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는 부임 후 2승 13패를 거두는 처참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손흥민의 잘못된 어이없는 활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날 경기를 생중계한 스카이 스포츠는 슈퍼선데이 경기 후 분석 방송에서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을 사용하는 전술적 방법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방송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 보여준 토트넘의 공격 스탯은 엄청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토트넘은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볼 점유율이 69.1%로 EPL 9단 중 1위다. 상대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는 횟수는 739회로 2위,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터치는 145회로 1위이며 슈팅은 총 48회로 전 9단 중에 1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골기대값은 4.87로 8위, 한 번의 슈팅당 골기대값은 0.101로 12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을 한 횟수는 전체 슈팅 중 25%로 20개 구단 중 거의 꼴찌에 해당하는 18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접한 또 다른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가 말하는 경기를 지배했다는 것의 실체가 바로 저것이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진영으로 접근은 하지만 마지막에 슈팅을 해서 골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인데 이런 데이터의 흐름은 손흥민을 이상하게 쓰는 포스테코글루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토트넘이 보여주는 모든 공격 데이터의 불균형은 골 결정을 지을 선수가 없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EPL 정상급 피니셔인 손흥민이 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페널티 박스 안에서 플레이를 하거나 그에게 찬스를 연결하기 위해 나머지 선수들이 공간을 만들거나 연계를 해야 하는데 포스테코글루의 이상한 전술 운영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후반 52분경의 경기 장면이다. 손흥민이 공을 매우 낮은 위치에서 잡는데 손흥민을 막는 상대 풀백 벤 화이트를 끌어내려는 움직임이다. 즉 손흥민은 상대 페널티 박스를 타격하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기 내내 솔랑케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낮은 위치나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끌고만 다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슈팅을 하라는 건지 추가 알못 팬들은 축구 경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건 후반 62분경 장면이다. 토트넘 중앙 미드필더들이 오른쪽에 있는 아스널의 사카를 제대로 막지 못하자 손흥민이 내려가 사카를 막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경기 중 여러 차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손흥민을 마치 윙백처럼 쓰는데 포스트코글루는 공격진에 골을 넣을 선수를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움직이게 하면서 체력을 모두 소진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건 후반 82분경이다. 사르가 전방으로 볼을 전진시키려 하다가 상대에게 커트를 당한다. 이 상황을 정지해놓고 보면 솔란케, 우도기, 오도베르, 포로 심지어 로메로까지 모두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서 슛을 하려고 하지만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바깥에 있는데 이런 장면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전술 운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습을 당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윙백처럼 수비 커버를 한다. EPL 최고의 피니셔를 수비수로 쓰는 장면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말하면서 과거 콘테가 경기가 풀리지 않자 손흥민을 저런 식으로 풀백으로 쓴 경우가 있는데 팀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저런 일이 저렇게 경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콘테는 그 이후 몇 경기 만에 바로 경질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몇몇 축구 팬들은 분석 장면을 보니 진짜 열이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후반 82분경이면 반드시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백이나 수비수들이 모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슛을 하려고 대기하는데 손흥민은 맨 뒤에 있어서야 하나. 손흥민이 주장이라고 팀 전체를 위해 뛰라는 포스트 코글루의 가스라이팅이 아니라면 절대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당장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고 말해 많은 또 다른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